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샘 월드입니다. 홍샘 월드 코로나19 극복 희망드림 이벤트 당첨 결과 발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증정 이벤트 참여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2020년 4월 16일부터 2020년 5월 16일 한 달간이었고요. 이벤트 내용은 시청 의견 우수자 5명 선정, 구독 및 댓글 참여자 추첨 5명 선정해서 5월 17일 일요일날 추첨자 당선자 발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총 10분이 당첨되게 되는데요. 잠깐 그 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홍샘 월드 코로나19 극복 희망 드림 이벤트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의 상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바라기, 중현, 하이미미, 세미라, 럽둥, 예스 행복TV, 콘티, 하이미미, 느낌이 이빠, 낭만서진, 대빵, 거제도 출신, 세트 해리트, 하수진, 다웅, 럽케빈, 이영구, 온니완 온니, 꿀삐, 정선슐터, K태빈, 낭만서진, 노랜덤, 책을 읽어주는 작가, 돈카츠, 까망 영상갤러리, 테리, 정다음, 각상구, 이렇게 약 30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증정 구독 및 댓글 참여자 5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미라365님, 예스 행복TV님, 러브케빈님, 까망 영상 갤러리님, 주바라기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증정 시청 의견 우수자 5명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망 영상 갤러리님, 통콘 아재, 지정숙, 정다음, 낭만서진, 까망 영상 갤러리, 럽케빈, 주바라기, 권샘, 까망 영상 갤러리, 김상명님, 세미라님, 럽케빈님, 음악가 황지연님, 중현님, 주바라기님, 하이미미님, 낭만서진님, 까망 영상 갤러리님, 하이미미님, 예스 행복TV, 책을 읽어주는 작가, 세미라, 음악가 황지원, 민낯커피, 까망 영상 갤러리, 젤마나, 럽케빈, 까망 영상 갤러리, 음악가 황지원, 샘 댄디, 브로콜리, 집밥돌이, 음악가 황지원, 세미라, 브이데끼리 번주사, 까망 영상 갤러리, 까망 영상 갤러리, 투 남자채널 투 우먼, 음악가 황지원, 러브케빈, 세미라 365, 까망 영상 갤러리, 베리니들, 음악가 황지원, 세미라 365, 럽케빈, 팔망미인 제인, 럽케빈, 럽케빈 엄청 많이 댓글 다셨네요. 아무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최종 선정된 5분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가 황지영 선생님, 젤마나 유튜버 사관학교, 이은철 건강 아카데미, 오기윤 5분이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홍샘 월드 코로나19 극복 희망 드림 이벤트
과자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관심 많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잠깐 보시면 자이글, 테니스 라켓, 인라인 스케이트 세 품목을 이벤트로 내놨고, 중요한 것은 교환 장소가 서울에서 염창역에서 교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내주시면 제가 카카오톡을 연락해서 염창역에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부분에 신청자분 중에 당첨자를 먼저 발표하고요. 후보 1순위, 2순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이글은 중형님이 신청하셔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중형님이 자이글 당첨됐습니다. 테니스에는 하이미미님, 극상구님, 어제도 출신 세 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당첨자로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쓰겠다고 한 하이미미님에게 당첨자로 선정했고, 후보 1번 곽상구님, 후보 2번 거제도 출신님이 테니스 라켓 당첨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라인 스케이트로 낭만서진님, 다웅님, 정다운님이 신청하셨는데 당첨자로는 낭만서진님이 당첨되셨고요. 후보 1번으로 다웅님, 정다운님이 후보 2번이 되겠습니다. 후보 1번은 다음 주 일요일까지 연락이 돼서 가져가시면 후보 1번이 가져가시는 거고요. 당첨자님이 가져가시는 거고, 당첨자님이 그때까지 안 가면 그 다음 주에는 후보 1번이 다웅님이 연락돼서 추라이를 하는 거고,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또 안 가지시면 정다운님이 연락해서 주는 후보 1번, 2번 이런 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 1번 분이 일주일 안에 안 가져가시면 후보 2번 분이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이글님은 중현님이 단독 선정되셨고요. 테니스는 하이미님이 당첨자로 됐습니다. 후보는 각상구님이 후보 1번, 거제도 출신님이 후보 2번이 되겠고요. 인나이는 낭만스님이 당첨자로 됐고, 후보 1번 다웅님, 후보 2번 정다운님이 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샘 월드 코로나 19 극복 희망 드림 이벤트, 이전과 같이 스타벅스 커피 후보자 10분, 그 다음에 과자 이벤트 3분, 최종 3분, 이렇게 13분이 이제 당첨 결과가 됐는데요.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안 되신 분에도 다음 기회에 다시 제가 이벤트 할 거니까요. 이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채널과 다른 거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서 추첨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독, 좋아요 및 많은 기존의 컨텐츠에 댓글 남기는 그런 분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홍샘 월드를 즐겨 찾아주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홍샘 월드 코로나19 극복 희망 드림 이벤트 측정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